핫한 부동산 뉴스의 핵심 내용만 전달해드리는 주간 부동산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은행들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집단대출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미분양 우려 등의 대출에 소극적이었던 은행들이 가상금리 제로 전략까지 내세우며 사업장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인데요. 지방은행은 물론 국책은행인 IBK 기업은행까지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집단대출 경쟁에 뛰어들 정도로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서울 서초동 서초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이주비 대출을 맡을 금융기관으로 우리은행과 IBK 기업은행을 선정했습니다. 금리는 연 4.2%에서 4.3% 수준으로 올해 초 5%에서 6% 금리보다 1.5포인트 낮아진 수준이었습니다. 서울 삼성동 98번지 가로주택 사업도 SH 수협은행이 연 4% 초반대의 금리로 이주비 대출을 담당했습니다. 스테캐슬 스카이 L65,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등 청량리 주복 3형제의 잔금 대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방은행들이 전혀 다른 금리 전략으로 청량리 주복 3형제 잔금 대출을 휩쓸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은행채 5년물 금리로 잔금 대출을 시행하는 반면 지방은행들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로 잔금 대출을 취급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여기에 22일 서울 재개발 사업의 최대어 중 하나인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이주비 대출 구민기관 입찰이 진행됩니다.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 등도 이번 입찰을 위해 가상금리를 붙이지 않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88 서울올림픽 당시 세워진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2월 올림픽 선수 기자촌과 올림픽 패밀리타운에 이어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까지 올림픽 3대장 모두 재건축이 됩니다. 이들 단지 외에도 송파에서만 총 7개 단지 12,600여 가구가 재건축에 들어갔습니다. 아시아 선수촌은 2019년, 올림픽 선수 기자촌은 2021년 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셨는데요. 이번에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건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크게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구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에서 검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리면 곧바로 재건축이 확정되도록 문턱을 낮춘 것입니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전용 178은 4월에 40억 원에 거래되었으며 이달 8일에는 43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청량리 588로 불리던 곳이 롯데캐슬 스카이 L65,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효성 해린턴 플레이스 등 대규모 주상복합단지로 재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물량이 한 번에 쏟아지면서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잔금 처리가 쉽지 않은 집주인들의 근심이 늘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해소되면 전세값이나 매매가도 적정 수준이 되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오지만 서울 역전세라는 우려에 가격 방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매가 역시 분양가보다 소폭 적거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량리 주상복합단지들이 비슷한 시기에 공사를 시작하고 마무리를 하다 보니 입주 시기마저도 겹쳤습니다.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가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해 4월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7월에 롯데캐슬 스카이 L65가 들어섭니다. 입주 물량만 3곳 합쳐 2,800가구에 오피스텔이 530가구 이상이고 이중 전월세 물량만 최소 1,000가구 안팎인데요. 거기에 주변 오피스텔 1,200여 가구는 이미 입주했지만 공실이 절반 정도라는 후문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만료되는 주택 전세 계약의 보증금 규모가 300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149조, 내년 상반기에는 153조 원의 전세 계약이 만료됩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228조 원으로 전체 거래의 7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외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최근 전세보증금 위반한 사태가 비아파트에 집중돼 있어 이들 주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집값이 비싼 서울이 118조로 가장 많았습니다. 강남구 13조, 송파구 11조, 서초구 9조 등 지방 단일 시도보다 많았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이 12조 원으로 지방에서 유일하게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세값이 2년 전보다 떨어지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줄 가능성이 높아져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의가 필요합니다.